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나요?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하신 또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에서도 정말 많고요. 상품들도 정말 다양해서 나에게 맞는 게 뭘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보험 어떻게 좀 선택하는 게 현명한가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의 지인 또는 소개로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믿고 설계를 맡기죠. 사실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받을 때 나의 선택과 주관이 들어가야 만족스러운 설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잘 모르는 일반이라면 주관과 또 선택이 잘 들어가기가 어렵죠. 선생님, 이럴 때 꿀팁 없나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유형을 선택을 할지 또는 보험의 크기는 얼마를 선택을 할지 상담 전에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먼저 유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표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소멸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갱신형, 비갱신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환급형과 소멸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환급형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 또는 납입 완료 후에 해지했을 때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체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환급형인데요. 납입 기간 중에도 해지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표준 환급형입니다. 즉 표준형이라고도 하고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다가 0원이죠. 완납 후에 100% 또는 50% 환급금이 생길 경우에는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최근에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 중에 0원이 아니라 한 납입했던 보험료의 20% 정도 환급되는 상품도 나왔는데요. 사실 무해지나 별반 차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반대로 소멸형은 해지했을 때 납입했던 보험료 전체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험의 유형, 크기, 종류에 따라서 좀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보험의 유형 중에서 당연히 소멸형이 저렴하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보험료 수준은 사실 표준 환급형,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 소멸형 순서대로 저렴한 순서인데요. 표준 환급형과 소멸형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사실 월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게 되거든요. 소멸형이 12만 원 정도라면 표준 환급형은 1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보험은 또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멸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사실 고객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설계를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가거나 수입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또는 집 장만을 할 때 이사하거나 또는 육아휴직으로 쉴 때 뭐 실직, 이직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면서 소득이 줄어들 때 자녀 대학 등록금 필요할 때 등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보험을 가입하는 20대가 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되는 보험료 부담스럽죠.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소멸형으로 가입을 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내지만 사실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은 받지 못했는데 계속 지출만 하다 보니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소멸형 보험은 지금 보험을 막상 깨도 목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해지 환급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약관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당장의 여유가 없으니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납입했던 보험료 다 날아간 거죠. 하지만 가입 당시에 표준 환급형을 가입을 했었다면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급전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신용대출이 한 금리로 치면 8% 정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약관 대출은 4~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 대출이 더 유리하고요. 사실 신용 대출은 신용 점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출을 해야 될 때는 보험 약관 대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보험이다, 20대다 하면 저는 사실 표준 환급형을 좀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안정기가 된 30~40대나 또 첫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 추가를 할 경우라면 소멸형 또는 무해지 환급형을 준비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목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소멸형이 괜찮지만 뭐 처음에 이제 직장을 다닌 20대 분들이라면 표준 환급형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중에서 비갱신 보험보다 갱신형 보험이 엄청 저렴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갱신형 보험을 좀 가입을 해도 괜찮을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입해도 됩니다. 우선 단 첫 보험으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보장이 갱신형 보험으로는 2만 원이라면 비갱신 보험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갱신형 보험으로 2만 원씩 10년 만기라고 봤을 때 2만 원이 10년 뒤에 4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10년 뒤 8만 원, 8만 원은 또 16만 원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평생토록 납입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퇴직이 다가오잖아요.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까지 많이 납입해야 된다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보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이야 싸다고 좋다고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보통 나이 들고 수입 줄면서 보험을 해약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창 경제활동 할 수 있을 때 냈던 보험료는 날아가고 노후에 보험은 없어져 버리게 된 건데요. 나이가 많거나 기존 보험이 있거나 진단금을 추가로 할 때는 갱신형 보험 가입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첫 보험은 아니세요. 혹시 내 보험이 갱신형 보험으로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내 증권 한번 들여다보시고 있다면 전문가 만나서 비갱신으로 좀 바꾸시는 방법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젊은 나이에 비갱신인지 갱신형인지 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알아봤다면 보장의 크기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선생님, 보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크게 암, 뇌질환, 심장질환, 한국인의 3대 주요 질환과 함께 질병 및 수술비, 상해 수술비도 같이 구성을 하는데요. 진단금은 정말 내가 이 질환으로 병원을 계속 가야 할 때 일을 쉬게 된다면 최소 1년은 쉬어야 되잖아요. 1년 상실되는 연봉과 함께 또 실비에서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신의료기술, 예를 들어서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요. 그런 수술 한번 받아보고 싶잖아요. 그런 수술 여러 가지 받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000만 원보다 5,000만 원까지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대 가입 한도는 2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남들 5,000만 원 준비할 때 1억 가까이는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은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사암은 보장을 얼마나 주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일반암은 위암, 간암, 폐암 이런 생명에 위협적인 암이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대장 점막 내암과 같은 뭐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암이 3,000만 원 줄 때 유사암은 300만 원을 주는 그런 보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유사암을 1,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급 병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상급 병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도 궁금하고요. 입원만 하면 80%의 뭐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상급 병실은 일반 병실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사용하게 되는 병실을 의미합니다. 즉, 4인실부터는 일반 병실이고요. 1인실, 2인실, 3인실, 그리고 특실은 상급 병실이 되는데요. 실비 약관을 보면
상급 병실과 일반 병실의 차액을 50%로 최대 10만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고요. 특실과 1인실 사용 시에 2인실 기준으로 차액을 따져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 병실이 20만 원이고 일반 병실이 2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차액 18만 원에서 50%인 9만 원이 보험으로 혜택을 보시는 건데요. 이 금액은 하루당 10만 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20만 원치에 입원을 하는데 보험은 9만 원만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 11만 원 정도는 좀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상급 병실료 차액 보장 특약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보통은 이것을 수술비 특약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을 설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자, 수술비 특약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좀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팁까지도 전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나이와 가족력에 맞춰서 설계를 받으셔야 되고요. 우선 자기가 어떤 보험을 선택할지 주관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설계사가 만족스럽게 좀 보험을 설계해 주실 겁니다. 소멸형은 저렴하지만 젊은 20대라면 환급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표준 환급형은 약관 대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급전 필요할 때나 또는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 상황을 도와주기 때문에 20대는 표준 환급형, 그리고 30, 40대라면 추가 가입할 때 소멸형과 갱신형 추천드리겠습니다.